네, 현재 시간 2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차트로 종목을 골라볼게요. 나는 차트쟁이다. 오늘은 리첸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번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차트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오늘도 저희가 두 개의 차트를 준비해 봤고요. 이전에 큰 수익을 냈던 복귀 차트를 통해서 오늘의 종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복귀 종목 차트 먼저 공개해 주세요.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는지 그 차트의 특징을 전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제 요 차트인데요. 이제 종목명은 뭐 나중에 공개할 거고요. 네. 요게 좀 특징적인 게, 지금도 요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에 입어서 이제 굉장히 주가 급승했는데요. 네. 차트상으로 되게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상승하고 지지하고 상승하고 지지하고 상승하고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주가가 또 빠질 때는 또 가감없이 또 한번 뺐다가, 네. 저번에 이제 얘기했죠. W자 반등을 시도한 다음에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물 차트죠. 이제 네. 그물 차트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의 주체가 누군지 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물 차트를 돌파를 할때 이제 외인의 강한 매수세가 힘입어서 쭉 우상향을 이루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지표를 하나 좀 추가를 했는데, 이제 볼리저 밴드라고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이제 볼리저 밴드든 그물 차트든 기본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단에 위치를 하면 이제 과매수입니다. 즉 이제 매도 구간인데, 요즘 같이 장이 좋을 경우에는 과매수인 구간에서 쭉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저번 주에 제가 S3S케어 조금 과매수 구간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게 여지없이 가는 모습을 보는 걸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오히려 이런 종목을 잡으셨을 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말이죠.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조금 상승이 과상승인가 보니까 배당 쪽으로 좀 안정적인 배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도 한번 좀 W자 반등을 시도하고 이제 상단에서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최고가 최저가가 살짝 잘못 나갔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수정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기관의 강한 매집 흔적이 살짝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서 우상향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차트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W자 네. 바닥을 보였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네, 쌍바닥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여기 네. 이제 수평선을 그어봤었을 때 여기 네.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시면 이제 여기 바닥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여기 지지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를 이제 유지를 잘 하고 이제 쭉 올라갔었을 때 이제 그물 차트 상단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간다. 이제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네요. 네, 이제 비슷한 패턴인데 요거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요런 차트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복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볼게요. 그 이후로도 쭉쭉 올라가 줬는데 오늘의 네. 복귀 종목 종목명은요 어떤 거죠? 네, 키움증권입니다. 네. 증권주들. 어머, 언제부터 이렇게 꾹 올랐어요? 예탁 잔고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키움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네. 주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 수수료가 됐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회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유지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상당히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들이 언제든 이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할 찬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4분기 뭐 내년까지 실적이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충분하니까 복귀 종목이지만 이제 더 보셔도 될수 있을 정도로 아직 괜찮은 종목입니다. 키움증권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오늘의 공략 종목 보여 드릴게요. 차트 먼저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할 텐데 오늘의 차트도 이 W자 쌍바닥 패턴이 남아 있나요? 네, 아주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도 네. 이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어떤 차트죠? 네, 네. 잠시만요. 지금 갖고 있는 차트도 어디 한번 네. 구름대를 돌파했는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W자 차트인데 좀 지저분한 게 이제 기존 종목보다 조금 악재가 존재를 했었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같은 섹터 군이었었는데 네. 이제 좀 악재 때문에 좀 못 간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단기간 이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차트인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덜간 차트, 이제 앞으로 조금 더갈 차트를 보는 시작이니까 보시면 여기 쌍바닥
보이시죠? 이게 네. 두 군데 바닥 지지를 하고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조금 하락세가 좀 있는데 이제 네. 상단에서 근 3, 4일 동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강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악재가 해소됐다는 기가 되기 때문에 4분기에 더 큰 점프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고 증권가에서도 이제 그 악재 해소 때문에 이제 바이콜을 정말 적극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도 이제 쌍바닥 매집 후 그다음에 상승 이 차트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쌍바닥 저점을 확인한 이후 상승했다. 근데 앞서 봤던 키움증권과 같은 섹터 안에 있는데 키움증권보다 많이 못 간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덜 나온 이유는 이 개인적인 악재 이유 때문이었나요? 네, 개인적인 악재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리스크가 한 4일 전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증권과 이제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하시기에는 이 종목만한 게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정적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급등하기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오를 수 있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종목 어떤 건지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어떤 악재가 4일 전에 해소가 됐는지 그러면은 이 차트가 어디까지 우상향할 수 있을지 쭉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래 안방보험이랑 이제 해외 소송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본의 20%에 가까운 이제 소송권이 걸려 있었었는데 그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심, 3심 가도 이제 원심에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악재 소멸로 인해서 러브콜이 확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래에셋이 지금 이제 키움 증권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전통의 강자는 이제 미래에셋대우고요. 특히 해외 주식에 있어서는 이쪽이 미래에셋대우가 조금 더 예탁금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달러가 가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쌍바닥 찍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7일부터 어제까지 전 거래일까지 외국인들이 거의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세가 거의 매일 뭐 50만 주 이상씩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또한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볼리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데 매수가도 지금 이제 딱 오늘 자리가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크게 오늘 단기 조정 시간 때 이때 이제 매수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의 좀 목적도 있고 이제 뭐 2%에 달한 배당이 좀 다시 적긴 하지만 단 지수가 고점일 때는 이제 배당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제 급등락이 좀 많이 없거나 좀 재미없는 종목일 수도 있지만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는 좀 요만한 종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체 뭐 주봉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1파 시작하고 이제 2파 상승을 이제 보는 단계여가지고 3파까지 나온다 그러면 15,000원까지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우선은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로 나눠서 제시를 했어요. 10,000원과 13,000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증권주들의 경우는 지금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차트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 지지선은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이 좀 밀리게 된다면 증권주도 시장 하락할 때 좀 떨어지시는 대표적인 종목군이니까 그때는 이 차트와 무관하게 또 우리가 손절 라인이라든가 익절 라인을 잡아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아무래도 증권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는 네.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었는데요. 네. 이제 요즘은 좀 다른 게 이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이 기회다고 해서 이제 매수세를 굉장히 많이 기록했다. 금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시장만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매수세가 즉 증권사의 이익으로 오게 되고 뭐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셋대우를 오늘의 제2의 키움증권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차트 패턴 공부하셨죠? 목표 주가 1차, 2차, 10,000원, 13,000원 이렇게 나눠서 제시해드렸고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차트쟁이 이렇게 미래에셋대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